가상 온도 이제 컨트롤러인데 얘 가지고 이제 온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산 기능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로스터기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온도를 얘를 써갖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은 이런 이제 알람 같은 거, 조정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정하는 방법은 온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당 변화되는 온도 값 가지고도 할수 있고, 버튼 누르고 만약에 초당 1초 변이를 준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마이너스 60으로, 이건 즉각 계산하는 값을 이제 넣어준 거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얘가 시간 지나면 아티산에서 맞춰 들어갑니다. 다시 위로 올리겠다 그럼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값 말고 이제 델타 값 가지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델타 값 타겟 델타를 수정하는 건데, 타겟 델타를 수정하게 되면 한 20으로 맞춰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제 계산값 나오고, 여기 시간이 지나면 20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티산에서는 뭐 평균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그래서 천천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각종 이벤트 같은 거, 이벤트하고 알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비교했을 때 하는 걸 해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온도를 막 변경시켜도 되고, 여러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뭐 델타 값을 내가 뭐 일정 부분 유지했을 때뭐 AUC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냥 로스터기 없이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원래 기능은 지금 거는 이제 연습 아티산 온도 컨트롤러 모드고, 일반 모드는 요거 가스압 입력하고 제어 용도로 했으니까 만약에 75니까 그럼 여기 75 넣을 수가 있고, 45네 개를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꾹 누르면 맨첫 번째 것만 0으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총 로스팅 시간을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 0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배치했을 때쓸수 있게끔 탈출은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첫 번째 걸 7인데, 70인데 0.7kPa인데 이걸 뭐 바꾸고 싶다. 저장을 뭐 20, 그러니까 0.2kPa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엔 3kPa를 넘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게 70으로 돼 있는데 이걸 20으로 바꾸고 싶다. 한번 누르고 2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0으로 바뀌어져 있고,
다시 3kPa 넘어가서 만약에 지금은 0.05kPa 단위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1, 2, 5, 10네 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바꾸냐? 5니까 여기서 누른 다음에 요거는 1, 2, 이거는 이제 전자동 제어할 때나 하고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긴 좀 힘들고 얘 아니면 얘인데 0.1kPa 단위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0.1kPa 단위로 근데 유관상은 0.05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0.0으로 돌린다 그러면 누르고 그다음에 밝기 이 FND는 이게 제일 난것 같은데 이렇게 밝기 1 단계가 제일 난데 그래도 편한 대로 같은 경우는 1로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수 기능키인데 이 아티산에서 요거에 나왔을 때 이거 누를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딜레이 타임입니다. 얘 누르고 얘 눌렀을 때그 시간 갭차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리셋 문제가 생겼을 때 누르면 완전 초기화 돌아가는 걸로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 지났네.